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definition of 태권도를 얘기를 할 때 way of life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전사범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범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에서는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definition으로 태권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는 뭐 발차기 혹은 발의 움직임, 그리고 권은 주목 아니면 손동작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권 하면은 일단은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 하면은 way of life, 거기에 뭐 인성교육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그 way of life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definition of 태권도를 얘기를 할 때 hand, foot, 그 다음에 way of life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way of life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길도자잖아요. 도, 길도.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미드웨스트 같은 데는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산이 없는데 사범님이 생각나고 자란 데는 대한민국인데 거기는 많은 산이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길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게 있단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산을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그려요. 산을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토끼가 이렇게 살아요. 토끼 한 마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엄마 토끼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요, 깊은 산속 이렇게 옹달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토끼가 이제 아침에 물을 먹으러 가는데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엄마, 나 옹달샘 물 좀 먹고 올게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하는 말이, 너 물 먹으러 갈 때 꼭 이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나는 요 길에서 이렇게 깡충 뛰면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마가, 얘야 잘 들어보렴, 예전에 너같이 생각하는 애가 하나 있었다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그 호랑이를 만난 거야. 그래서 얘는 잡아먹히고 말았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조금 몇 년이 있다가 어떤 친구는 여기로 가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여기에 또 절벽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쳤어.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동네 모든 토끼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뭐 이쪽으로 가면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꼭 길을 따라서 가기를 바래요 라고 했고, 그 이후에 너희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이 길을 다녔고 그리고 모든 토끼들이 이 길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이 옹달샘으로 가는 길이란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길도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토끼가 엄마 말씀을 만약에 안 듣고 이쪽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뭐 위험하다 그러겠죠. 위험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사범님도 그렇고 이 길들을 가봤어. 너희들이 말씀 잘 들어. 그리고 you need to be disciplined. 그리고 학교 가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어머님이나 너희 아버지 혹은 사범님들이 다 이 길을 걸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으로 가보니 이 길이 가장 빠른 길 같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서제스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걸어왔고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그런 길이니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experience를 전달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엄마가 내깅하지, 아빠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to listen?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도라는, 길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우리는 experience 한 분들한테, 학교의 선생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너희들 부모님도 그렇고 experience를 한 사람들한테서 wisdom을 배우는 process가 이 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집중하고 listen하고 respect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도의 의미는 경험과 wisdom을 전달을 해주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고 도를 전달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구독자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로 발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권도에 관한 모든 내용들, 모든 아이디어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구독 누르셔서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만들 거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메일 여기에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